7월에 7월에 첫 번째 지문, 4번부터 9번까지 철학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철학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왜냐면 누구 나오냐면 휴하고 칸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철학사를 생각해 보면 어떤 흐름이, 어떤 서양 철학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단 말이야.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고대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철학, 고대 철학, 그다음에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이렇게 한네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대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중세 철학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 것이지 뭐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치? 근데 옛날 지문들은 이 고대 철학이라든가 중세 철학이라든가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다룬 편이라면 최근에 와서는 근대 철학 더 넘어서 저 구조주의 철학, 신구조주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 철학 막 이런 것까지도 다루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근대로 넘어올 때그 근대의 어떤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신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주체를 땅 떼내가지고 하늘에 있었던 철학을 지상으로 끌어내린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합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경험론이라는 그 합리론하고 경험론 중에 경험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휴미라는 사람이 근대 철학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해요.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감해하고 있었을 때 칸트가 뚱 등장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해서 정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칸트를 서양 철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합리주의, 경험주의, 경험론과 합리론이 있을 때 그것을 쑥 결합해가지고 딱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실천이성, 순수이성, 판단력 비판 세 가지 책 들어본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선미 세 가지의 철학적 주제들을 따당땅땅땅 정리해가지고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걸 정리한 사람이 칸트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흉과 칸트가 이렇게 가와 나짐으로 나오는 것은 철학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랬어요. 딱! 첫 번째 문장은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 글의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탁 잡은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상상력은 뭘까? 그래서 아하, 이 지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군. 이것만 잡으면 끝. 자, 그다음 상상력을 다시 받고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한 휴문 두둔. 자, 이제 뭐야? 휴.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을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달리, 달리. 달리가 나오면 포인트지. 그치? 달리가 나왔으니까,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데칼코마니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칼코마니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전과 달리 그랬을까? 이전의 특징과 휴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달리가 나오면 우리는, 아하, 반가워, 달리야. 하고, 데칼코마니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달리라고 나와 있는 단순한 데칼코마니 구조에서 한쪽만 정리하면 돼. 그치? 뭐냐면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거 뒤에 뭐가 나오냐?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과 달리 휴문 뭐 한다고 그랬어? 상상력을 정신, 신체적이고 선천적이고 정신과 후천. 정신, 후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정신의 반대는 육체적인 거니까. 달리 요쪽에 이전에는 육체적이었고 후천의 반대는 선천적인 거니까 이전엔 선천적으로 했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지무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천이냐 후천이냐라는 논쟁은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에도 서양철학뿐만 아니라 동양철학에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래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천적으로 선한 것을 타고났다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논쟁이 벌어지거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천이냐 후천이냐는 철학 지문에서 언제나 중요한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선 후천이 휴미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고. 그 다음 휴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빠밤 찍어놨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아하, 자 정신적이다 그래놓고 이거 딱 잡았지. 인간의 정신적 활동, 상상력이 정신인데 그것을 포함한 뭉뚱그려 정신적 활동을 나누기를 지각과 인상, 그 다음에 지각을 활동인 지각을 무엇으로 나누었다? 바로 감, 인상과 관념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럼 또다시 데칼코마니가 딱 등장한 거지? 그렇지? 지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지각머리 없는 놈,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 니가? 지각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편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것도 첫인상이 어땠어? 그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바라보면 느끼고 감지하게 되는 그것,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면 되고. 관념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은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쨌거나 인간의 정신을 지각이라고 할 때 그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었다. 누가? 휴미. 인상은 하나 잡았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자, 중요한 말은 뭐야? 인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감각과 함께하며, 감각과 유사한 것이며 또한 경험의 직접 재료. 자, 이거예요. 그렇죠? 경험의 재료이며. 그 다음에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생겨나게 하는 이미지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이미지. 이미지다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연결을 했잖아. 관계를 만들었지. 인상을 다시 받아서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됐지? 인간의 정신활동 바로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나눌 수 있고, 인상은 감각처럼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통해서 얻는 거야. 와, 이거 빨갛구나. 야, 이거 상큼한데? 향기가 좋군. 아, 멋있어 보여.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관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지? 정리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을 때는, 자, 수능의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와닿지 않더라도 뭐는 잘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 아, 경험. 경험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 경험론이, 경험주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후천하고 경험하고는 항상 연결되는 말이지. 무슨 말이죠? 인간은 어떤 인식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야? 경험하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 됐지? 그 다음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항상 세트로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지문을 잘 읽고 뭔가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말이 여기 나왔다는 것 정도를 우리는 그냥 포인트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관계. 됐지? 인상을 통해서 관념이 나온다. 요거. 자, 여기서 유문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생시킨, 다시 잡았네. 똑같은 말 다시 반복했고,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어허. 여기 인상을 관념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지금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 대상인 상상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오호. 결국은 우리는 관념을 토대로 뭐 하냐면, 아하, 이 관념을 토대로 또 우린 뭐 할 거냐면 대상을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관념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한다. 인간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순서대로 가면 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지? 그치? 관념이 있으니까 대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관념은 어떻게 가능하죠? 아, 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인상에서 관념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필요하죠? 상상력이 필요하죠. 관계야, 관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상을 관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건 상상력이고, 그 관념을 가지고 우린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자연스럽게 데칼코마니 구조가 또 내부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경험, 감각, 얘는 이미지. 그것이 명확하게 뭔진 몰라도 그 말이 들어가면 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수능의 상황에서는. 내 말 이해하지?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말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없으면 내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철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야장천 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살짝 친해지는 거지. 얘를 알아가지고, 아, 이 서양 철학 나오면 저는 그냥 슉슉슉슉 읽어요. 이거 안 돼. 힘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땅땅땅땅 핵심적 단어만 끌어내면 선택지에 그 말들이 들어있을 때 짝 맞추기만 하면 돼. 휴미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이미지가 왜 이쪽에 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봅시다. 휴문, 다시 휴문 나오고 인상을 다시 뭐 잡았어요? 인상부터 잡았네요.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뚜둔, 자, 이건 앞에 썼던 말이니까 구정부가 되어 있지. 그렇지? 인상을 가지고 관념을 만들어내는 상상력 외에 기억을 제시한다고 해서, 데칼코마니 또 만들어졌지. 앞에서 상상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놓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녀석도 사실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한다? 관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관념을 만들어낸다. 자, 기억과, 그리고 기억이 중요하다고 빵빵 찍어놨잖아.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데칼코마니까 차이 들어가지,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의 기준점은 뭐냐면 생생의 정도야. 생생의 정도, 생생함의 정도. 얘네들의 차이는 생생함의 정도, 생생함의 정도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더 생생하게 재생한다고 해서, 아하, 이쪽이 더욱더 생생. 그렇다면 기억에 대한 문제로서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상상력에 비해서 얘가 생생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에 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다. 같은 말의 반복이지. 필요 없지? 쑥 넘어가지? 또한 기억이 최초 인상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나왔지? 데칼코마니 구조니까 이게 나온 거겠지. 그치? 그럼 기억의 특징은 뭐라고? 동일한 순서로 재생. 자, 얘의 특징은 동일 순서로 재생해준다. 됐죠? 자, 얘네 상상력과 기억은 어쨌거나 어디 있는 거야? 기억도 얘하고 같은 역할 하는 거야. 여기 같은 역할 하는 거야. 인상을 관념으로 바꿔준 거야. 인상을 관념으로 재생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인상을 어떻게 동일한 순서로 재생한다. 데칼코마니 하나 정리하면 이건 뭐야? 안 동일한 순서겠지 뭐.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빵! 정리되는 거지 뭐. 자, 이루어진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자, 동일 순서 얘 뭐야?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됐죠? 순서가 뒤죽박죽. 자,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만만한 또 데칼코마니 반대. 자, 특정 시공간. 됐죠? 특정 시공. 근데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이나 순서나 각각의 인상들이 공간적 배열까지도 강조. 원래 받아들일 때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그랬어요. 오호, 여기서 뭐만 알면 돼? 공간까지도. 자, 요거지. 까지도 강조. 포인트 뜬 끝난 거지. 출제 포인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왜 공간까지도가 중요한 거냐면 순서라는 건 당연히 뭐야? 이건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에 있어서 얘는 순서를 지킨다. 오케이, 공간까지도 자유롭다. 이 얘기지. 됐지? 그럼 한마디로 하면 내가 퀴즈 낼 때 뭐라고 한 거야? 얘 뭐 어디 포인트를 냈어? 얘가 자율적이다, 자유롭다라는 걸 포인트를 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마디로 상상력과 기억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기억보다 상상력이 엄청 자유로운 거죠? 이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자세히 설명했을 뿐이지. 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다르게 한다. 즉, 아이고 다시 설명 땡큐.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의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야. 자유롭다, 공간까지도 자유롭다. 그 다음에 뭐라고?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다가 결합시키거나 혹은 붙어있는 애를 분리하거나 똑같은 말이야. 그냥 자유롭단 말이야. 뭔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라는 말만 알면 나머지는 싹 그 안에 들어오는 말이지. 됐죠?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당연하지. 순서상으로 보면 인상이 있고 관념이 있고 중간에 상상력 끼는 이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인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건 당연하지만 인상들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싸그리 땅 정리할 말이 한마디가 바로 뭐야? 자율적으로 재정리. 요거지. 요게 바로 인문사회 지문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비슷한 말 살짝 바꾸고.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요 포인트만 딱 잡아내면 무슨 사례를 들이대든지 우리는 풀 수 있게 된다. 끝!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다 알아먹었지용? 알아먹었지용?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봤어요. 그러나 휴먼. 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러나 휴먼, 이런 상상력의 자율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른다고 너 떠던. 자, 뭐야? 그러나 이런 상상력의 자율성, 뭐 잡은 거야? 이 자율적인 재정리란 말이 있었잖아. 사라라라라 딱 잡아오더니 이 자율성에 뭐가 존재한다고? 뭐가 존재한다고? 바로 제약이 있다. 제약. 그 포인트 제약. 이렇게 넘어간 거지. 10중? 연결이 잘 되죠? 인문사회는 더 잘 돼. 관념 연합의 원리 따단 찍어놨잖아. 그치?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의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관념 연합의 원리. 원리라는 것은 지켜야 할 어떤 법칙, 규칙과 같은 거잖아. 끼리치. 그러니까 제약이 되겠지 뭐.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따단. 자, 선천이 아니라 이건 뭐야? 얘는 뭐라고 했어? 후천이라 그랬잖아. 슈마저씨한테 중요한 건 후천이다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막 하나만 말하세요. 그러면 제일 1등은 자율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얘 전체로 봤을 때 얘가 후천이라는 건 항상 철학에서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인상에서 관념 사이의 상상력, 상상력과 기억이 함께 둘은 차이나 이거지. 구조는.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읽어주면 잘 읽었다. 자, 그런 얘기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고 그래서 경험에서 습득, 그리고 항상 뭐가 아니라 그런 건 출제 포인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미 나온 건데 다시 한번 강조 포인트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경험도 나오고 습득된, 이 사람은 영국 쪽의 경험론자야. 알겠어요? 영국 쪽의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로크, 베이컨, 경험론자잖아. 그치? 락스피릿 생각하면 돼. 그치? 뭔가 부딪히는 아저씨들. 그치? 응, 그러니까 락스피릿이니까 경험론자야. 베이컨, 고기는 씹어야 맛있지. 그치? 경험론스럽지 않니?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기억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뚜둔 항상 뭐야? 뭐 이렇게 뭐뭐 등 무엇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긴장하고 얘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랬지. 뭐 한다 그랬어? 그냥 냅두. 중요한 건 뒤에서 받아서 설명할 거니까. 자,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뚜둔. 자, 이러한 연합의 원리가 뭐냐면 유사, 인접, 인과야. 근데 얘를 막 밑줄 긋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 있다만 알면 돼. 중요하면 설명해 줄 거야.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상상력의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념들끼리. 바로 설명해 주네. 그랬지? 또 설명해 줬어. 아, 예. 근데 듣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 연합이라는 건 함께 만든다는 거야. 결합하거나 분리한다 그러는데 결합시키는 거야. 분리해서 결합시키는 거야. 오케이? 분리해서 결합시킬 때 어떻게? 유사한 애들끼리. 그렇지? 유사한 애들끼리. 그 다음에 인접해 있거나 인과관계 있는 거 별거 아니었구만. 이 말이 그냥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관계로.
마치 소설에서 뭐 같은 거야? 소설에서 플롯을 형성할 때와 같은 거야. 시간의 순서대로 일은 벌어질 텐데 현대 소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사건을 퉁퉁퉁퉁퉁 딱 하다가 뭐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잖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영화보다는 아닌 영화들이 많잖아. 드라마를 봐도 1편을 봤는데 한 3편쯤 갔는데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제서야 나오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플롯, 인과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간들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는 거야? 상상력. 상상력을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분리, 자율적으로 재정리하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인과를, 인접을, 유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이 말들은 뒤에 한 번 더 반복되니까 뭔 말인지 그냥 알았어.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었어. 됐지? 자, 끝났고. 휴메에게 의미로 결합되는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 때는 자, 그래서 이건 뭐야? 반대가 뭐야? 임의 결합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임의 결합의 반대는 뭐야? 연합의 원리에 의한 결합이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끝났고요. 또한 상상력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따단짜 뭐가 나왔어. 두 번째 특징 바로 항상성. 항상성이 두 번째 원리네요. 항상성. 항상성이란 말은 쉽죠? 항상 그러한 것. 키리치 자연친화의 작품에서 강은 항상 푸르고 산은 항상 소나무는 항상 푸르고 항상성. 그걸 우리가 담자 하는 그 항상성. 자. 특성으로 인해서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항상성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예를 가지고 동일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일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뭔가가 하나의 대상이 지속될 수 있어. 됐지?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것이다. 아하, 이것이 바로 뭐야? 상상력에 의해서 확보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됐어. 이건 사례지, 사례.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뜬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지. 지난주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수업을 하는데 오오오 하고 놀라지 않지. 우리 집 고양이는 뭐야? 내가 일주일 내내 어디 가서 수업하다가 주말에 퉁 들어가면 뭐야? 문을 열자마자 나를 쳐다보고 오 하고 놀란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걔네들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상상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 상상력이 바탕이 돼서 항상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래서 아하 지난주에 왔었던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왔거나 아빠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강아지가 고양이보다는 월등한 거지. 항상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고양이가 이게 잘 안 돼.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손가락을 대줘야 돼. 무슨 말이겠어? 처음에 응? 할 때 아 젤리야 이렇게 가면 코를 아 그리고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후각으로다가 얘네들은 항상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나를 동일인물로 보는 거지.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두 가지 원리가 빠밤 나왔는데 뭔지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뭘 풀 수 있어? 가에 대한 건 싸그리 풀 수 있는 거야. 가에 대한 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땡! 흉밖에 없었잖아. 됐지.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들에게 아하! 기존과 다르게. 여기 있었지. 달리, 포인트. 출제한 거지. 됐지.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안 하는 거죠, 이건. 가와 달리 나는 안 하는 거지. 이걸 왜 내가 항상 문학에서도 이런 문제 나올 때 가를 읽고 이 선택지로 들어가면 가와 달리 나는 이라는 건 먼저 안 하냐면 헷갈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건 나 읽고 하자. 나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더 두드러진 거니까. 나와 달리 가는 이건 볼 수 있지.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자의 관점에 형성 배경과 긍정 영향에 이런 거 없었어. 그치 긍정적 영향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 형성 배경이라고 그러면 살짝 묻어있긴 해.
그러니까 뭐 살짝 묻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전에 육체적이며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 배경에서 얘가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건 살짝 맞아. 뭔 말이겠소? 이해됐소? 그건 가능해.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긍정적 영향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땡. 자, 5번 한번 볼까요?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닌 항상성도 항상성, 동일성, 상상력 하나 뭉쳐져 있잖아. 그치?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얘네들 세트인데 뭘. 그치? 됐지?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어허, 이거 뭐야? 데칼코마니 포인트, 여기 포인트지. 됐지. 이건 뭐야? 어디 쪽 거야? 기억적이죠. 이것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자율적인 결합이 아니라 결합과 분리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바로 제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됐죠? 자, 그런데 이거. 또한 그게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상과 관념들이 인상과 관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상에 의해서 관념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응. 인상에 의해서 관념이 틱 나오잖아. 인상에 의해서 관념이 나올 때 자율적이란 말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거를 썼을 땐 자율의 제약이 있다 그랬으니까 완전 자율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상에 의해서 상상력과 기억이 작용하여 관념이 투둥 나왔을 때 오케이. 그 관념이 어떻게 재조합되느냐라는 얘기지. 여긴 뭐라고 했어? 인상과 관념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 뭔 문제야? 요 구조 문제지, 구조 문제. 내 말 이해됐어? 인상에 의해서 관념이 나오는데 그 관념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요 얘기였는데 얘가 말을 어떻게 바꿨어? 인상과 관념을 조합한다라고 바꿔버렸지. 이해됐어?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내가 가르친 지난번의 수업, 이번의 수업, 다음의 수업, 세 개의 수업을 너희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돼. 그럼 뭐야? 뭔지 알겠지? 노구들이 만들어낸 관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니들 마음이라는 거지. 내 수업과 너희들의 관념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아니지. 이해됐냐?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건데 설명할수록 왜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해됐어? 약간은 조금 꼬인 말이었어. 자,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밤, 맞지? 이해되지? 응, 맞지? 그 다음에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아, 뭐야? 맞지? 기억은 생생. 이거 특징. 상상력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게 대댕 상상의 이미지. 다 써먹었지? 티아버렸어? 이해됐어? 응,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기억과 뉴는 여기 없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자. 아, 8번은 일부 할 수 있네요. 8번은 일부 할 수 있네요. 그죠? 8번에 1번 한번 보세요. 휴문, 가예. 그 다음에 4번은 휴문, 라예.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가라는 풀 수 있겠네요. 됐죠? 가를 보니까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따다! 뭐야? 관념이 이미지고 이해한다 그랬잖아. 됐지?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상상력. 됐지? 맞는 말이네. 흉하고 딱 맞는 말인데? 돼버렸지. 자, 그러니까 1번 보시면 휴문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이해한다는 가해견의 동의였군. 맞아. 1번 팍 지운 거지. 떴죠. 그 다음에 4번. 휴먼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라를 보세요.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이 대상에 접촉하면서 획득된다. 맞네. 동의하겠군. 이 부분은 맞지. 상상이 인간의 모든 사고와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을 있을 수 없다. 맞네. 됐죠? 4번 팍 지운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휴먼과 칸트는 모두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자, 흉만 보는 거야.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을 필수적이라고 파악한다. 오, 오케이. 흉은 오케이. 해놓는 거지. 됐지? 그럼 1번과 4번은 맞으니까 더 이상 안 볼 거고. 됐어. 그 다음 5번 선택지에서 흉에 대한 판단은 안 하고 칸트만 판단하면 끝.
됐지? 지금 문 아플 때가 똑같은 방법을 한 거야. 가를 읽고라면 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는 거야.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힘들잖아.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해놓기가.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걸 싸그리 다 해결해버렸다. 되어버렸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흉보다 훨씬 중요한 칸트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칸트 아저씨 한번 정리해봅시다. 뭐 칸트는 수능에 언제 나와도 할 말 없어. 워낙에 유명한 아저씨이기 때문에 칸트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아저씨다. 자, 그러면 칸트.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봅시다. 낮집은 칸트는 흉과 달리 상상력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했다. 따단 데칼코머니 바로 시작했죠. 흉과 달리 상상력 그대로고 이야기의 대상은 상상력이네. 오케이,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상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가 앞에서 하여간 철학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거. 선험이냐 후천이냐 이게 뭐야? 선험적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인간의 주체를 땅 신으로부터 분리해내고 난 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야. 선천적으로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경험론자들이 자꾸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경험해야 하는 거지.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 놓고는 근데 딱히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하고 설명할지 모르겠어라고 휴 아저씨가 그런 거야. 그냥 휴 아저씨가. 휴 아저씨는 되게 성격도 좋고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응. 그리고 그 자기 철학책에다가도 막 써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후배들이 읽으면서 야 대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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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보자. 그러면 뒤에 가서 뭐라고 이거나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근데 앞에까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칸트조차도 흉의 글을 보고 나서 자기가 뭔가를 깨우치게 됐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오케이? 흠모했어. 대신 칸트 뭐라 그런 거야?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아저씨지. 그러면서 딱 뭘 던진 거야? 선험적이에요 라고 던져버렸어. 오케이, 선험적이에요 던졌어요. 자,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따단 앞에 뭐라고 했어? 정신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살짝 바꿔서 그냥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아, 네모 박스 다 쳤네. 감성, 상상력. 상상력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고 지성, 이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정리 들어간 거야,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걱정 마 해놓고 정리한 거야. 그래놓고 첫 번째 인식 능력의 감성은 띵 잡은 거지. 어허, 감성. 그럼 데칼코마니면서 얘네들한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다? 관계 정리하면 되는 거지. 앞에서도 뭔가 정리했잖아. 기리치, 기리치. 앞에서도 관념과 그 다음에 인상을 연결시켰잖아, 상상력이. 그치? 여기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감성은 대상에 대해서, 감성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아하, 이건 뭐야? 오감. 오감 달리 얘기하면 그냥 감각이지, 뭐. 됐지? 감성이란 건 뭐야? 되게 감성적이에요. 이런 게 아닌가 봐. 무슨 말이겠어? 이게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이야? 아, 깨끗해졌네. 하얘졌네요. 투명해졌네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 응, 그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지성은, 어이구야. 바로 나오네. 별거 없네. 지성. 지성인 할 때 지성인데.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만든다. 뚜단!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딱 두 단어지. 개념과 그 다음에 판단. 이건 개념을 좀 더 고차원적이 됐네요. 개념을 형성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우린 지성이라고 얘기해. 그런 능력을. 자, 이런 능력이고. 상상력은 따단 상상력.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서로 일일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게 아하!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네.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됐어. 앞에는 뭐였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 앞에서는 인상. 그치? 여기에 흉에서는 인상과 관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데칼코마니 하면. 그치? 거기에 상상력이 낀 거다 있었어. 상상력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싹 바꿔놨네요. 자, 상상력은 서로 일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오, 그리고 이건 뭐야?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게 이렇게 갔었잖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아하, 이거네. 됐지, 관계. 데칼코마니 만들어졌지. 됐지?
자, 여기 쪽에 저쪽에 전달한다. 서로 전달한다. 상상력이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때든 자, 감성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따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 한다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됐죠?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도 반대로 갈 때는 도식화가 일어난다. 아하, 관계 정리하는 거예요. 도식화가 이루어진다.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다 딱 이 관계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성 이건 쉽고 지성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 오케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해. 그리고 상상력이 중간에 낑 빠졌다라는 얘기는 앞에 흉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지. 대신 우리가 찾아내야 될 포인트는 뭐야? 양쪽으로 간다. 그 양쪽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갈 땐 결합이고 저렇게 갈 땐 도식화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이랬지? 자, 그렇게 하면 됐고. 이성은 추론을 하는, 아, 이제 세 번째 좀 더 고차원적으로 또 갔어. 이성은 추론의 능력으로 포인트 추론, 다양한 분야의 감성, 상상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한다 그랬어. 짜잔. 자, 이건 뭐라고? 추론의 능력이야. 추론의 능력으로서 뭘 한다고? 지식들을 이념으로 수렴하여. 됐지? 지식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앞에 이런 것들에서 와. 오케이. 그런 지식들을 뭐 한다?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한다. 자, 이 지식들을 싸그리 추론을 통해서 이념으로 체계한다. 이념 체계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요거 살짝 추론을 하여 이렇게 넣을까? 됐지? 감성, 지성. 오케이. 서로서로 영향을 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지식이 만들어졌어. 사과는 빨갛구나. 오케이. 오렌지 까는 거 정말 힘들구나. 이런 거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야, 저 여성은 정말 까칠하구나. 이런 거 온 거야. 저 남자는 저거 되게 멍청하구나. 이런 거 한 거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주고받다가 뭔가 지식들이 톡톡톡톡톡 쌓인 거야. 오케이. 그것을 뭘 가지고 있어야? 이성의 추론 능력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다?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주셨어. 자,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과 인신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는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이라고 본 거야. 오케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 자,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돼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지식들이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야 뭔가 이념 체계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이랬지?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얘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중요 필수 끝이지 뭐. 필수구나 끝. 당연한 거지 뭐. 힘도 그렇고.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관계 정리. 오케이. 이런 식의 정리 굉장히 많아. 이런 식의 정리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한번 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내가 퀴즈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봤을 거야. 자,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하고 결합과 도식화 측면에서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기억과 니은 나왔네. 데칼코마니 구조가 나왔어. 자, 상상력 다시 잡아오고 제일 중요한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필수적이다 했으니까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결합과 도식화 측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관계하는 측면에서 재생적 상상력과 따단. 자, 기억 재생.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생산. 마치 꼭 휴메에게 있어서 뭐하고 되게 비슷해. 휴먼 뭐라 그랬냐면 상상력만 인상해서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가 또 한다 그랬어? 기억이 한다 그랬지. 기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억할 때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했어. 그 녀석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관념을 만들어내거든.
무슨 말이겠지? 이랬어. 근데 상상력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막 축적되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 순서가 오히려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럴듯하게 더 뭔가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생생하진 않아. 생생하지 않지만 내 체험으로 봤을 때 그 녀석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어. 초등학교 때는 이랬고 대학가는 이렇더라고. 사실 유치원 때는 사실 그렇긴 했었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녀석이라고 난 생각해 라고 관념을 두둥 만들어내지. 이랬지. 생생하진 않지만 그치? 원리에 의해서 인과든 오케이 결합이든 무슨 인접이든 무슨 그런 원리에 의해서 타당탕탕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상상력을 둘로 그냥 나눠버렸어. 오케이 생생한 녀석하고 생산 재생하는 거하고 생산적인 거하고 됐지? 자 그럼 보세요. 재생적 상상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진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으로 뚜둥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이 녀석 오감. 오감에 의한 것들을 상상하는 것. 자, 감각이야, 감각. 결합하는 능력으로.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감각들, 감각이야, 계속해서. 오감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치? 감각적인 것을 훑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결합해.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 감성의 지성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를 종합이라고 하고 종합 결합하니까 이걸 종합이라고 한대요. 종합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게 한다. 두둔.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지? 서로 다른 시간.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서로 다른 시간. 시간이나 공간이나 앞에 뭐 얘기했었잖아. 시간의 순서, 시간의 순서를 지킨다,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다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얘는 시간의 순서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다른 시간에 경험한 것들을 묶어서 해준다. 시간 포인트.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사항으로 결합해내는 경우는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 종합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 알아? 알아. 그 빨갛고 약간 녹색도 있고 뭐 연두색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부분은 누리끼리 한 부분도 있어. 잘 익으면 빨간 아주 진하게 하는 거야. 그 오감에 의한 것을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이건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재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도식. 아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결합 이게 연결되지? 그 다음에 도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도시 됐죠?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뚜둥 포인트 뭐야? 능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얘는 능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아이고야. 능동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는 감각 얘는 안 감각.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포인트 자꾸 데칼코마니 구조야.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뚜둥. 자 이게 중요한 거 나왔네. 제일 중요한 거 나왔지? 상상력이 선험적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 다시 나오지. 그치? 경험 이전의 것으로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 형식을 말한다. 뚜둔. 자, 그러니까 뭐 경험 전이니까 선험적이라는 건 맞지 뭐. 선험, 경험 전의 형식이다. 우리에게 그냥 장착되어 있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장착되어 있는 녀석이야. 떴지? 이런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하,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따단, 자, 뭐야. 여기 어디 갔어? 개념을 감각과 연결한다 그랬어. 추상적 개념, 즉, 지성. 개념이 여기 있었잖아, 개념. 개념을 감각과 연결해준다. 오케이? 개념을 감각과 연결해준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개념, 바로 뭐?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걸 뭐하고 연결한다? 감각과 연결한다. 감각과 연결. 따팅. 그 다음에 또한 응용도 가능하다. 하여간 얘가 뭔가 좋아 보여. 능력치가 더 큰 것 같아. 칸트는 휴미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던 상상력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함으로써 휴미 한계를 넘어섰다. 아하, 이거 뭐야? 이것이 바로 뭐야?
한계를 넘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야. 휴미 힘들어하던 걸 내가 정리해줄게요 했다 그랬잖아.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의의라고 얘기한 거지. 혹은 의미. 칸트의 주장의 의미, 의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깨버렸어? 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학자들 막 나오고 입장들 나오고 오케이 시대순에 따라 뭔가 변화 나오고 할 때마다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에 의의를 밝힘으로써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배경이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내가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치? 그때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얘가 다른 주장을 딱 했다 그러면 그게 배경인 거야. 기존 사람들의 주장이 그들이 그런 주장이 나올 배경이었던 거지. 오케이. 과학에서는 보통 뭐냐면 어떤 기술이 만들어짐으로써 오케이. 어떤 기술이 만들어짐으로써 예전에는 상상만 했던 걸 드디어 이렇게 공식으로 정립하고 확정하고 진짜 지식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 배경.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후대에 무슨 학자들이 나왔고 무엇을 연구했고 무엇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 했을 때 의미라고 말하는 거지. 다 돼버렸지? 이해됐지?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식이라는 말에 영어가 쓰여 있잖아요. S-C-H-E-M-A.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스키마. 스키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스키마. 스키마. 스키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상적이며 구조화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에 스키마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막 설명했는데 공허해. 그리고 유사한 지문을 읽어내거나 풀기 안 돼. 수학 공식을 막 설명했는데 오케이 그 문제도 못 풀어. 공식 두 개 설명하고 나서 두 개가 결합된 어떤 응용 문제를 딱 내도 못 풀어. 그건 뭐야? 스키마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즉 구조화된 지식이 딱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식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해결력,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응용력이라는 말을 했었잖아. 그치? 뭔가를 제대로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스키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떨어져 있는 관념, 떨어져 있는 이 말을 암기하는, 앵무새처럼 암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가 안 되는 거지.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어요?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 딱 알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살짝 그냥 설명해주면 우리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들을 얻어내. 그건 사과란 무엇이다 막 이런 거 해. 과일은 무엇이다 막 이런 개념 만들어내.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란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과일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정리해내기도 해. 그게 바로 뭐야? 도식화하는 거야. 도식화. 도식화. 틀을 만들어낸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뭐였냐면 데칼코마니 해도 앞에 거 딱 정리하고 나면 그 틀을 가지고 그대로 다음 데칼코마니 A를 알면 B를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런 게 바로 스키마 같은 거야. 도식화 같은 거야. 뭐 말해서 하나를 체험해서 이건 물론 감각의 체험이 아니지 지적 체험이지 지식의 체험이고 개념적 체험이긴 해. 개념적 체험을 A 부분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틀 그대로 얘도 장점 나오겠군 이게 장점이군 어허 얘도 단점 나오겠군 얘도 단점이군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는 게 요것의 하나의 샘플 같은 거야. 내 말 알겠소? 이해됐소? 그러려면 어쨌거나 이게 있은 다음에 결합이 만들어서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로 되어 있군 그러니까 다음은 요 단계로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정확한 사례는 아니다. 얘는 오감에 대한 거니까. 근데 유사한 사례지. 유사한 사례. 지적인 우리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이제 상상력 없으면 그걸 못해. 이것이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빨간 사과를 보고 나서 또 다른 빨간 사과를 이것도 사과라는 걸 못 해먹는 거야. 못 해먹는 거야. 상상력이 없으면. 상상력이 있어요. 이것도 빨간데요. 어지간히. 이것도 사과 아닐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념의 체계, 이념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더 상위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 말 조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미였던 거야. 철학사적으로 보면 자꾸 데카르트가 인간을 신으로부터 딱 떼내고 인간이 뭔가 지적 능력을 가져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막 말하니까, 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지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야? 아, 신이 주셨어 막 이러니까, 아, 그 얘기 그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야, 경험이지 하다 보니까, 아, 설명하기 되게 힘든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저씨가, 칸트 아저씨가 두둥 나가지, 뭐라 그런 거냐면, 야, 그게 선험인지 아닌지 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잘 정리하면 돼. 무슨 말이겠어? 인간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고, 인간이 진리 쪽으로 가는 그 정신 상태 구조가 뭔지를 내가 정리하는 걸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스키마.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틀을 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동물과 달리. 무슨 말이겠지? 감각기관에서 막 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가지고 생산적 상상력이 선천적으로 있어서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런 거였어. 그런 거.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나도 설명을 하지만 완벽하게,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긴 어려워. 오케이? 근데 흐름을 잡으면 돼. 흐름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잡으면 끝.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그냥 해결해 버렸지요. 그죠? 그래서 4번 문제 보니까,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의 2번. 특정 개념의 기준과 다르게 말해. 그렇지. 틀림없지, 이거. 2번이 답이다. 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었고요. 5번은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볼까?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만 볼게.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져. 이성은 뭐야? 지식을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 간단하지? 이게 어려워요. 그건 뭐야? 이해해서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 이해해서 풀려고 그러면 어렵다고. 근데 단계가 어떻게 됐냐고. 감성과 지성 사이에 상상력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이성이 추론해서 이념으로 만들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해는 못해도 구조를 알면 땡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해해서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져. 알겠어. 그리고 구조를 알면 이해한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7번도 정답만 보면, 니은과 달리 기억이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에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그 어디 갔어? 훑어봐서 결합한다. 결합, 도식화. 됐지? 맞고. 8번에 3번, 정답 3번.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그랬어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판단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 없지. 끝. 돼버렸어? 이해 돼버렸어? 응. 없는 얘기는 틀린 거야. 추리해볼 필요가 없어. 다 돼서.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는데, 쉽게 풀었던 사람은 이 지문을 잘 이해해서 쉽게 푼 게 아니야. 구조 관계를 탕탕탕 명확하게 딱딱 잡았고, 핵심이 되는 데칼코마니 각각의 핵심이 되는 차이들을 땅땅땅 잘 정리하면 얘는 쉽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런 연습이었다. 그리고 철학사에 있어서 흉과 칸트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살짝 핥아보는 수준을 해본 거야, 우리가. 알겠지? 오케이. 자, 끝까지 하고.